저기 19년도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바닥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, 이 양반도. 그러니까 명예 손실, 관청 시비, 관청 구설, 관에 엮이는 거. 현재도 지금 인간한테 엮여서 매이는 수준이고 갇혀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도 좀 핵심적인 일만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. 네. 남자고요. 네. 이 양반 자체를 보면요. 이 올해 5년에 보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.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,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있죠? 올해. 올해 5년 상반기까지요. 이 양반 자체가 상당히 힘든 수준이야. 저기 19년도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바닥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, 이 양반도. 그러니까 명예 손실, 관청 시비, 관청 구설, 관에 엮이는 거 등등등 이렇게 매여져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, 이게. 그래도 음력 10월 정도 되면은 조금 이 양반 자체도 조금 안정이 됐다 싶어. 좀 명예가 좀 회복이 된다고 봐야 돼. 진짜 맨땅에 헤딩할 정도로 바닥이었어, 바닥. 명예도 그렇고, 금전도 그렇고, 모든 동서사방이 다 막혔어. 막히고, 엮이고, 묶이고. 그런 수준이었다고 봐야 돼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. 현재도 지금 인간한테 엮여서 매이는 수준이고, 갇혀있는 수준이란 말이야. 올해부터 20년이 지금 올해 20년이고, 내년 21년이잖아요. 근데 내년에 이제 신축년 된 해에는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, 명예를. 저 정말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이분이 조두순 씨의 사주거든요. 나영이 사건 아시죠? 그 범죄자 대사주예요. 그래요? 네, 올해 출소이자. 어머. 아, 그래요? 혹시 뭐 나는 나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야. 네, 이분 출소하면 재범 혹시 할수 있어? 할 확률이 있나요?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? 그래서 항상 견제를 해야죠. 저는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이렇게 같은 날에 태어나신 남자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조두순 씨랑 같은 팔자에 살고 있는 거지? 아니지. 조상이 틀리잖아. 근데 사주를 지금 보시는 거는 생년월일만 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잖아요? 그 아니지. 영적 느낌도 있고, 영적 느낌도 있고, 신의 그 어른들이 지시한 대로 내가 일러주는 것도 있고, 또,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차도 시간이라는 게 있대. 시라는 게 있잖아. 연월일시가 있잖아. 시로 틀릴 수 있어. 생일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. 같은 날, 같은 시에 태어난 같은 시에 태어나도 조상이 틀리잖아. 부모존존이 틀리고 조상이 틀리잖아. 백정 집안하고 양반 집안하고 같아? 아니잖아. 그와 차이점이야. 이게 어떤 구조인지, 왜냐면 제가 생년월일만 딱 들었잖아요. 그치. 그러면은 제 머릿속을 이제 보시는 건지, 아니면 이 생년월일에 나오는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, 이 사람은 관에 갇혀져 있고, 그런 수전인 건지, 이게 궁금해요. 영적 느낌으로도 어른들 일러주신 대로도 받는 거고, 또 사주학적으로도 안볼 수가 없잖아. 사주학적으로도 보고,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강력한 살이 들어있는가도 보고, 그런 걸다 염불리는 거지. 한 가지만 봐갖고 되들 않지.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종합이지. 보여주시는 거예요? 종합해야지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리셨는데, 다음 시간에도 제가 다른 분의 생년월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